파이널 컷 프로가 10.5.3 버전도 새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 업데이트된 기능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지 이번 영상을 통해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파이널 컷 프로 10.5.3 버전에서 새로 업데이트된 기능을 이 기능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제 커스텀 칼럼 세트. 네, 이제 칼럼 세트를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파일의 정보를 이제 브라우저에서 바로 볼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좋아졌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검색 기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을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찾는 것보다 이제 검색을 통해서 좀더 정교하게 필터링을 해서 영상을 바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활용을 할수 있는지 보시면 우선 이 칼럼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브라우저에 대해서 보통 이름과 뭐 그다음에 시작하는 시간, 그리고 끝나는 시간, 그리고 미디어의 길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손쉽게 목록에서 볼수 있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위쪽에 목록 보기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면이 보이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목록 보기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 파일을 브라우저 내에서 이런 목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들을 이제 탐색을 할수 있는데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 칼럼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조정을 할수 있는 여러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 중에서 오토 사이즈 칼럼을 한번 눌러보면 변화가 없죠? 이 변화가 없는 게이 칼럼의 그 길이가 있습니다. 이 길이가 이렇게 짧을 때는 이렇게 모든 정보가 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걸 너무 늘려도 네, 좀빈 여백이 나타나서 한눈에 좀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오토 사이즈 칼럼을 이제 눌러주시면 이 표시되는 정보가 누락되지 않게 그리고 뭐 여백 없이 볼수 있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토 사이즈 올 칼럼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네, 모든 정보가 다 표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를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타나지 않는 정보는 하이드 칼럼을 이제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숨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칼럼들이 있죠. 이 칼럼들 속에서 여러분들 체크 표시를 해서 추가를 또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비디오 프레임 레이트라고 한 것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비디오 프레임 레이트가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양한 프레임 레이트를 한눈에 볼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자, 그리고 이런 칼럼 세트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만의 어떤 칼럼 세트로 이제 뭐 만들 수가 있는데 Save Column Set As를 눌러서 제가 한번 정보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빠르크라고 넣고 그러면 이제 이 칼럼 세트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칼럼 세트는 이 Reveal in Finder를 통해서 파인더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네, 이 칼럼 세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칼럼 세트는 또 다른 사람들과 또 공유를 또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하는 그 폴더에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경로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파이널 컷 프로에서 이 파인더로 열어주신 다음에 이 파인더에서 그냥 파일을 붙여넣기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검색이 향상이 또 되었잖아요. 이런 기능들은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 프로젝트가 굉장히 또 많아질 경우에 또 편집을 하는 클립이 많은 경우에 이런 기능을 좀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저는 지금 3분강좌 라이브러리에 굉장히 많은 그 소스 클립들이 지금 쌓여 있는 상태예요. 자, 이 클립들을 한번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클립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인스펙터가 있습니다. 이 노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메모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노트를 다, 네, 여기도 자,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검색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름을 이제 입력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크린샷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이름이 스크린샷으로 된 파일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줍니다. 여기에 돋보기 모양 아이콘이 있죠? 이 돋보기 모양 아이콘을 눌러보면, 텍스트를 검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까 메타 정보로 넣었던 노트, 그 정보를 이제,
검색을 할 것인지. 스크린샷을 일단 하니까 없죠. 그럼 제가 풍경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트에 제가 풍경이라고 넣었던 클립들만 이렇게 검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풍경을 넣었던 영상들만 이렇게 검색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돋보기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이번에 네임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임. 풍경이라고 하는 네임은 없네요. 로고를 한번 쳐볼까요? 그랬더니 이름이 유튜브 로고라고 하는 파일이 이렇게 검색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노트에는 한글로 유튜브라고 적었네요. 그러면 한글로 유튜브라고 검색을 했을 때는 네, 파일 이름이 뜨지 않죠? 파일 이름이 없고 여기는 노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유튜브 로고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검색을 할 것인가? 그 유형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오른쪽에도 필터가 있습니다. 이 필터를 또 이용을 하시면 좀더 세부적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뭐 텍스트, 뭐 노트, 네임, 마커, 아까 여기 필터에서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자, 오늘 파인 워커 프로 10.5.3 버전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이제 프로젝트에서 파일을 관리를 하고 탐색을 하고 이것을 쉽게 어떻게 관리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잘 활용을 한다면 파일을 찾는 데 들이는 시간이 좀더 절약이 되고 편집을 하는 시간이 축소가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